안녕하세요, 여러분. 인형입니다. 저는 지금 청량리역에 와 있습니다. 무궁화호를 타고 정동진 강릉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요. 혼자서 일본 여행은 가본 적이 있는데 혼자 국내 여행은 처음이에요. 지금은 밤 11시 정도 됐고 밤 11시 20분 기차를 타고 정동진에 한 5시간 정도 걸려서 도착을 하고 일출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박 2일 여행이에요. 조금 있으면 이제 기차를 타러 갑니다. 여러분, 이제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기차에서 자려고 목베개랑 안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정동진역 도착했습니다. 잠이 너무 안 와서 2시간 정도밖에 못 잤어요. 근데 그 와중에 배고파. 빨리 이제 바다 쪽 가서 해 뜨는 거 보러 갈 겁니다. 이야, 바다다. 아, 바다 보니까 너무 좋다. 바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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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해는 어디 속에서 뜨는 걸까요? 자리를 잡고 앉아서 해가 뜨는 걸 봐야겠습니다. 배고파. 여러분, 일몰 아니 일출 구경 잘했습니다. 해가 거의 다 떴고 저는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이 5시 반인데 열었을까요? 아, 추워. 열리고 춥고. 신발에 모래 좀 빼야겠어요. 배고파. 여기를 찾았습니다. 너무 배고파. 여기로 가야겠어요. 일단 굴순두부 먹어야겠다. 굴순두부 9,000원 시켰습니다. 이걸 보고 순두부 맛있게 몽글몽글. 냄새가 좋아요. 들깨가루도 들어갔나 봐요. 들깨가루 냄새가 나요. 경기도에서 먹는 순두부랑은 다른데요. 따뜻해서 너무 좋다. 좋아, 좋아. 뭔가 뽀얗고 들깨 맛이 나요. 아, 뜨거워. 굴. 쫀쫀쌈 김치도 들어있나봐요. 그래서 뭔가 시원한 맛이 나요. 이제야 몸이 좀 따뜻해지는 느낌이 나요. 저기 초당 순두부 아까 먹은 곳 옆에 바로 CU에서 후식을 샀습니다. 저는 이걸 좋아해요.
나는 지렁이를 먹는다. 2시간밖에 못 자서 너무 졸려요. 여러분, 강릉으로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경포대에 가려고 왔습니다. 여기는 경포 호수. 경포대에 엄청 쉽게 도착을 했습니다. 푸릇푸릇하다. 이곳이 경포대입니다. 우와, 이 호수 완전 넓어. 경포대입니다. 신발을 벗고 올라와야 됩니다. 아이차. 뒤에는 호수. 저는 경포대에서 좀 쉬다가 이제 바닷가로 다시 갈 겁니다.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가 안 옵니다. 다음 정류소는 경포해변입니다. 이곳은 경포해변입니다. 바다가 좋아요. 바다를 사랑하는 아이임으로 바다를 건너갔어. 그냥 모래만 걷는 것도 너무 좋아. 이리 와. 아, 차가워. 대차가워. 어, 차가워. 아, 좋다, 좋다. 바다 너무 맑다. 여러분, 여기는 강문해변. 이쪽이 강문해변입니다. 강문해변까지 걸어서 왔습니다. 둘이 왔어야 되는데, 여기. 이런 조형물들로 유명한 데가 강문해변인데, 지금 재정비하느라고 다 막아놨나봐요. 윙가르디움 라비오사. 풀어졌잖아. 지금 엄청 많이 걸어왔는데 선크림 좀 발라야겠어요. 완전 다리랑 팔이랑 다 빨개졌어요. 아프리카 햇볕을 등에 지고 채썩. 어, 더워. 와, 어, 얼굴 완전 핑크 색깔이야. 어떡해. 탔어 지금. 큰일 났다. 여러분, 어떡해요. 얼굴이 완전 다 탔어요. 큰일 났어요. 꼭 선크림이나 모자를 쓰고 해변가를 걸으시기 바랍니다. 송정 해변에 소나무길 그늘 좀 있는 곳으로 다시 걸어가고 있습니다. 시원하네요, 그늘 오니까. 그래도 여러분, 저는 이제 수제버거 먹으러 왔습니다. 안목해변으로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피터 안목가게입니다. 여기 가게가 너무 예뻐요. 여러분, 너무 힘듭니다. 라임에이드 먹어볼게요. 여기 참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갈릭 시림프 버거예요. 갈릭 소스랑 감치 추가. 맛있다. 맘토 감튀랑 롯데리아 감튀랑 섞여 있어요. 커다랗게 막 들어가 있어. 갈릭 소스.
새우랑 같이 먹으니까 완전 맛있어. 갈릭 소스랑 새우랑 버거랑 엄청 잘 어울려요. 사실 강릉에 수제 버거를 먹으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 좋아 좋아. 야채가 다 싱싱한 것 같아. 맛있다. 너무 맛있다. 패티도 두꺼워요. 새우가 진짜 킥이다, 킥. 확실히 맘띠 감터가 더 맛있다. 맘띠 스타일 감터가 훨씬 맛있어. 살 것 같다, 살 것 같아. 하, ASMR 들으실래요? 어, 후식은 뭐 먹으러 가지? 저는 타르트를 먹으려고 카페 엘빈을 가려고 합니다. 스무베리. 딸기 타르트. 엄청 두꺼워요. 치즈 필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바다가 보이는 카페입니다. 나 혼자 왔는데 왜 포크 두 개 줬지? 먹어보자. 크림부터. 헐, 맛있어. 약간 레몬 향이 나요. 그리고 크림치즈. 맛있잖아. 기대 이상으로 이 하얀색 크림이 맛있어. 어, 진심 맛있어. 근데 더 차가웠으면 좋겠다. 헐, 맛있어. 헐, 왜 이렇게 맛있어? 왜 이렇게 맛있어? 진심. 너무 맛있어. 그냥 이 크림만 먹어도 너무 맛있어. 딸기랑도 너무 잘 어울려져. 아, 좋아. 한 조각은 너무 순삭인데? 아! 레몬이 아니라 요거트 맛이 나요. 크림치즈에서. 요거트야. 확실하게 요거트야. 그러니까 이렇게 잘 어울리지. 딸기랑. 너무 맛있어. 어떻게 만든 거지? 요거트를 첨가했나? 크림치즈에다가? 여러분, 여기에서 엘빈 카페에서 좀 충분히 쉬었습니다. 그리고 바다 구경 좀 더 하고 사진 좀 더 찍고 중앙시장 갔다가 집에 갈 겁니다. 여러분, 대박! 대박! 대왕 해파리! 완전 커요. 얼굴 나는 해파리예요. 왜 왔니? Jelly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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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llyfish. 여러분, 중앙시장에 도착했습니다. 뭔가를 먹을 거예요. 먹을 거예요, 뭔가. 여러분, 아이스크림 호떡. 아호, 헐. 여기는 먹자 거리입니다. 성남시장 먹거리 골목. 맛있다. 찬따. 타찬따.
아니 솔직히 아이스크림에 호떡인데 어떻게 맛이 없을 수가 있어? 가장 작은 사이즈 얼마네요? 작은 사이즈가 5,000원. 그걸로 주세요. 그리고 보성 닭강정 샀습니다. 다른 데는 가장 작은 사이즈를 안 팔고 반마리부터 팔아서 일부러 여기로 왔어요. 다른 데도 엄청 많아요, 닭강정집이. 버스 터미널 왔습니다. 이제 집에 갑니다. 버스 기다리면서 닭강정 조금 먹어볼게요. 일단 살이 되게 부드럽고 양념이 생각보다 안 세요. 그리고 겉은 약간 아직도 바삭바삭해. 맛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집에 갑니다. 여기까지 인형의 강릉 여행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저는 이제 버스 타러 가요.